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초하루면서 예수제 사제죠. 전번 3제 때는 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법문을 3제 때 법문을 해야 되는데 법문을 못해서 오늘 3제 때 법문, 4제 때 법문 같이 하겠습니다. 3제 때 뭐예요? 인육수행이죠? 첫째 때는 보시수행, 보시바라밀, 그 다음에 2제 때는 지게바라밀, 3제 때 인육바라밀이죠? 그래서 인육,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면은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인욕이 아닌가 싶어요. 참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려면은 참아야 되고 또 많이 참아야 행복해져. 또 이제 스님들 수행의 척도가 뭔지 아세요? 수행의 척도. 얼마만큼 인욕 수행을 많이 했나요? 얼마만큼 많이 참느냐? 그게 이제 수행의 척도입니다. 그만큼 도가 깊고 낮고 도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 사람이 여러 가지 다 참고 다 인욕을 금강경에 보면은 그 여러 말 중에서도 인욕 수행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만큼 수행의 척도는 어쩌면은 인욕 바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보시, 지게, 인욕. 이것이 두 개가 아닙니다.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많이 참아요. 또 지계도, 계도, 계행도 잘 지키고 요 세 가지가 또 계행을 잘 지켜야 인욕도 되는 것이고 또 인욕을 해야 계행도 잘 지켜지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가 부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참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이 사바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이래서 사바세계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욕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욕. 인욕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화가 나는 거 참는 거, 화가 나는 거 참는 거. 어떤 사람이 모욕을 줄 때, 아니면 뭐 나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화가 나는 것을 참는 건데, 이 보통 화나는 것 종류가 가장 큰 것이 바로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많이 화가 난다. 근데 금강경에 보면은 나의 자존심이 뭐예요? 아상이죠, 아상. 아상. 그 아상을 없애야 되는데 그 아상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욕심도 나고 계행도 안 지키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중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또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 특히 인욕수행을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참는 것 또 하나가 뭐예요? 하고 싶은 거, 욕구, 욕구를 참는 거예요. 욕구를 참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있잖아요. 말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또 먹는 것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또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한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참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이러한 삶이, 참는 삶이 이것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많은 세간의 훌륭한 사람들도 다 참는 덕목을 굉장히 살아가는데 중히 여겼습니다. 저기 우리 교도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 다 거의 다 참지 못해서 화를 참지 못해서 아니면 욕구를 참지 못해서 이런 것에 참지 못해서 다 그 안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만큼 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으면은 복이 오고 참지 않으면 뭐가 와요? 화가 오지, 화. 그러니까 참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참는 수행, 참음으로써 바람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자는 특히 천년을 수행했어도 한 번 화를 내면은 이 화는 그 천년의 수행은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욕 수행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 여러분들 한 100일 기도를 아주 참 열심히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와서 했어요. 근데 화 한번 탁 냄으로써 100일 동안 아주 고생도록 한 기도가 다 날아가 버리고 그것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업덩이가 다시 탁 화 덩어리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만큼 화 한번 내는 것이 피해가 큽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화 한번 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해로우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그 화를 잘 참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참겠습니까? 생각을 해야 돼, 생각. 화날 거리가 딱 생겼어. 근데 보통 화날 거리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뭐 행동이나 말로서 바로 가죠? 그래서 이제 불자와 그 배우지 않은 사람은 다른 점은 우리 불자님들은 화 한번 하면은 일단 생각을 해요. 화의 근원을 생각해 보세요. 근원. 예를 들어서 우리 처사님께서 술 한잔 드시고 밤 늦게 들어오다 못해서 새벽쯤 들어오셨어요. 그 화가 많이 나죠. 이럴 때 이제 왜 저 양반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또 하나 방법은 그러니까 생각을 깊게 하다 보면은 술을 늦게 드시고 또 회사에서 고생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늦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방법은 이제 금강경을 독송을 한다든가 절을 108배 한다든가 이러고 나면 절 108배 하고 나면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던 것이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야.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어떤 서로 대화하는 그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하고 시키는 거야. 절하면서 시키고 또 금강경 독송하면서 나를 시키고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시키고 그래서 그런 일 있을 때는 다 자기를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그것도 안 되면은 금강경 독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절을 108배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조금씩 여지가 생깁니다. 여지. 이게 여지가 안 생기니까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훈습이 안 돼 있어요. 내가 화가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면은 내가 생각해서, 아니면 어떤 수행으로서, 아니면 어떤 사고로서 해결한다는 어떤 훈습이 안 돼 있고, 말과 행동으로서 바로 가게 돼요. 일반 보통 사람들이 다 그냥 화나면은, 그것도 화나의 정도가 또 있겠지만은, 아주 머리끝까지 화가 나면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서 바로 해버리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금강경도 열심히 독송하시고 절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참선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그런 것들이 훈습이 돼서, 아, 그런 것이 있어도 그냥 조금 화가 조금 이렇게 올라오다가 다시 이렇게 맙니다. 아,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 참아야, 그렇게 해서 참아야 우리가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인욕바라밀, 인욕으로써 바라밀을 성취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진바라밀, 정진. 요 세 가지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일하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또 계행을 지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내가 인욕바라밀, 또 화도 참고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거, 인욕으로서 살아가는 거, 이것은 우리 일상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정진이라는 것은 뭐예요? 뭐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절한다든가, 금강경 독송, 우리가 이제 정진의 생활학,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금강경 인만든 독송, 이것은 바로 우리 정진의 생활하자. 정진을 항상 우리가 생활화하자 하는 의미에서 일만든 독송 하는 겁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금강경 독송 하시죠? 아, 여기 요 한 25분밖에 대답 안 했어요. 아, 우리가 접수가 몇 명이냐 해서 보니까 한 3천 몇백 명 해서 거의 한 4천 명 되는데, 12월 3일인가 100일 딱 그 해양합니다. 100일 해양이에요. 근데 그날 이제 모든 접수받은 사람들을 아주 좋은 한지에다가 다 무슨 생 누구, 무슨 생 누구 해가지고 탁 쳐가지고 100일 되는 날 부처님 복장에 탁 모시고 서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금강경 일만독 독송하기를 서원하고, 또 부처님께서 부처님한테 다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날 합니다. 12월 3일쯤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매일같이 해야 되지 않으면은 부처님한테 약속이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금강경 독송, 내가 그러잖아요. 정할 바쁘다. 아주 진짜 막 사국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그럼 어떻게 하랬어요? 금강경, 한마디만 해라. 왜냐면은 내가 금강경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금강경의 그 사상을 내 마음 깊숙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런 의미로 하라는 겁니다. 이 한편 읽으면 더욱 좋겠지만은
내가 참 정신없이 바쁘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하루에 한 독씩 하는 그런 정진. 그래서 내가 정진을 생활화하자. 앞에 세 가지는 내가 참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다음 생에도 또 다음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떤 비결일지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정진이 없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국의 행복이 뭐예요? 깨달음이죠. 근국의 행복이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근국의 행복인 깨달음의 목표가 우리 부처님의 목표가 바로 불교의 목표가 바로 깨달음이에요. 앞에 세 가지는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불자 아닌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자가 다른 점 바로 정진한다는 거예요. 정진. 그게 바로 이제 참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금강경 독송을 한다든가 절을 한다든가. 그래서 내가 많은 걸 생각해 봤어요. 108배 하는 거. 한때 유행했었지, 108배. 불교 아닌 사람들도 108배 배고. 근데 연세 드시면 108배 하고 싶어도 못 해. 다리가 아파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다리가 아프지 않고 멀쩡했는데 108배 한 뒤부터 무릎이 안 좋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8배 하란 말도 시키지도 못해. 근데 또 이제 108배가 이 그것은 다 절을 잘 절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무릎이 아픈 거예요. 원래 무릎이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108배 하면 무릎이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절하는 것을 잘 못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아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중성이 없는 거야.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못하시고 또 그래서 대중성이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 독송이 좋겠다. 또 금강경 독송은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세가 드신 분도 한독하기가 힘든 분이 있어요. 사실은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 누워서 계신 분들은 힘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위에서 금강경 사국에, 금강경 내에 보면은 금강경 사국에 많이 내도 있죠, 그죠? 사국에 많이 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딱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금강경 읽고 하는 것이 집에서 해도 요즘 젊은 자식들이 아니면 애 손주들이 보더라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참 공부하시는 것 같다 해가지고 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절하고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 또 조금 이상하게 보는 애들도 있어요.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금강경 독송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좋다 해서 이제 제가 일만독 독송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진을 통해서만이 바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한 발짝도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을 열심히 하고 그런 열심히 하는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한꺼번에 그냥 뭐 이렇게 몰쳐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꾸준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매일 하루에 한독, 반독 아니면 더 짧게라도 사국에만 해도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정진하는 그런 불자가 됐으면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녁에도 천수경 대신 금강경을, 정근 관음정근 서가모니 정근 대신 뭐예요?
참선. 우리 종단이 참선 종단이잖아요. 스님들은 많은 분들이 참선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했지만은 그러나 일반 제가 볼 때는 보면은 아 우리 종단이 참선 종단인지 염불 기도 종단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거의 기도하고 염불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종단은 뭐예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간화선, 참선을 주창하는 그런 종단이에요. 참선으로서 깨달음의 길을 갖는 그런 종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 우리가 금강경도 하는 것도 다 좋지만은 궁극에는 이 금강경의 힘으로서 참선을 해서 깨달은 것이다. 바로 그 궁극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런 정진을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제 이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즘 우리 국화축제 하죠? 우리 이번에 국화축제 주제가 뭐예요? 주제? 우리 저기 뭐야 작년에는 조계사 국화축제 주제가 코끼리였다고 그래요. 코끼리. 그죠? 올해 주제는 뭐예요? 예? 시무도죠, 시무도. 예. 소이니까 이 웬 소가 와 있나. 그죠? 그걸 내가 설명해 주려고. 예. 여러분들 그래야 알아야 아, 그런 거구나. 이제 일주문 앞에 제일 먼저 있는 게 뭐예요? 예? 소발자국 있죠? 아, 일주문 제일 먼저 오면 소발자국이에요. 예, 원래는 이제 첫 번째 시무도라고 하는 것이 차질심 소우 이제 송이라고도 하고 도라고 도로는 그림이고 벽화를 벽화에 보면 그림이겠죠. 송은 예, 개송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시무송이라고도 하고 시무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무는 예, 소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소를 찾는 힘이 뭐는 거예요? 깨달음을 향해서 내가 나라고 하는 자성을 찾아서 내가 그러니까 참선을 하기 위해서 화두를 들고 참선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바로 심오예요, 심오. 그 다음에 견적입니다, 견적. 견적. 견적이 뭐냐면 소 발자국을 보다. 그래서 그 견적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열 가지가 그 시무도의 그 가지가 열 가지인데 우리는 다 안고 중간중간 뺐어요. 표현을 이제 중간중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헤매다가 아 이거구나 바로 어떤 수행의 기틀을 잡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빛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하다 보면 이리저리 헤매다 보면은 어떤 나름대로의 기틀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견적입니다. 견적. 그럼 그것만 잡고 발자국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화두도 마찬가지. 화두를 어떤 스님은 무자 화두를 들다가 아무리 들어도 안 돼. 그다 어떤 사람은 시신마 탁 듣고 이것도 아니야. 그 어떤 사람은 이목고를 들으니까 아 이목고를 들으니까 이때 좀 이게 화두가 참 성성하게 잘 들는구나. 이럴 정도로 이제 나름대로 길을 탁 잡고 가는 것이 바로 견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적 때문에 견우죠 견우. 소우자 볼견자에다 소우 소를 보다 오다 보면은 일주문을 지나서 탁 첫 번째 보는 게 뭐예요? 소 뒷모습만 보이죠? 보이지? 그게 바로 소 뒷모습만 멀치서 소 발자국을 쫓아가다 보니까 아 저 멀찌감치에서 소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견우입니다. 이것이 이제
내가 수행에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저거다라고 확신이 드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앞에 보면 물음표 하나 있죠? 일주문 탁 들어서자마자 물음표, 꽃으로 이렇게 물음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이게 뭐겠어요? 이목고야, 이목고. 이목고.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 라고 하는 물음표예요. 그네 무엇인가? 하는 물음표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 뒷모습만 있는 것을 쭉 오다가 보면은, 어떤 동자승이 소를 자꾸 이렇게 끌지요. 드구야, 그게 드구. 드구. 그게 이제 소를 얻을득자야. 소도 소를 잡아서 훈련시키는 거야. 내가 이제 화두를 들고 화두를 하고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자기 자성하고 이제 싸우는 거야. 이거 하면서 이제 다 해서 정진하는 아주 투철하게 정진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게 이제 자기 내면과의 싸움이에요. 그거 보이죠? 소 싸우는 거. 그게 이제 아직 이제 번뇌가 가시지 않은, 번뇌가 확 차있는 자기 자신을 길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꽃이, 빨간 꽃이에서 번뇌가 그대로 빨간 소처럼 번뇌가 아직, 하나도 가시지 않은 그런 소야 되는데 꽃이 노란 꽃으로 했더라고. 꽃을 잘못 심었어요. 이해를 잘 못하고 심은가 봐. 두 번째 소나무가 두 번째 소가 뭐예요? 반은 하얗고 반은 빨갛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길을 들여서 이제는 반 정도는 번뇌가 사라지고 한반 정도는 그래도 조금 번뇌가 남아 있는 상태예요. 내가 수행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상태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오다 보면은 스님이 동자승이 하얀 소를 타고 가죠. 타고 가면 그게 바로 이제 기우기가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깨달음입니다. 그게 그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성을 깨닫고, 그래서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요 해안하면 바로 옆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오다 보면은 바로 저 대웅전 앞에 보면은 둥그런 게 이원 있죠. 그리고 또그 앞에 둥그런 원을 바라보는 그 라인이 있어요. 거기서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그 라인에서 바라보면 뭐가 보여요?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 잘안 보시는가 봐. 저 동그라미가 뭘까? 이 생각도 안 해봤죠? 그 라인에서 이렇게 딱 바라보면은 관세음보살님 보이죠? 그이 둥근 원이 뭐겠어요? 둥근 원. 이것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이 모든 자연과 함께한 공으로 돌아간 거예요. 공으로. 그것을 원으로 표현한 겁니다. 원으로 표현한 거예요. 소도 없고 또소탄 나도 없고 이 완전한 공으로 돌아간 거. 이것이 완전한 깨달음이다. 그래서 인구우망이다. 인구우망. 인구우망이다. 그죠? 근데 거기 저기 인구우망과 입전수 마지막에 열 번째가 입전수수라 아마 입전수수. 인구우망과 입전수수를 같이 표현했어요. 인구우망은 원은 바로 인구우망이라 해서 자기 그 본성으로 공으로 돌아간 것이고 그 원으로 보이는 것이 뭐예요? 관세음보살님이죠? 관세음보살이 뭐예요? 입전수수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깨달았어요. 부처가 됐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죠?
관세음보살님처럼 많은 중생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고통받는 있는 많은 중생들이 고통에서 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거 바로 입전수수예요. 그게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원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자기가 그 인구망에서 나도 없고 다 해서 참 완전히 이제 공으로 돌아가서 깨달았지만은 그 안에 다 비춰지는 그 관세음보살님은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뭐예요? 자비를 상징하죠. 우리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라고 그런 것에서 마지막이다. 그런 것으로 보면은 여러분 재밌어요. 다시 한번 저기 이제 이 법회가 끝나고 또 이렇게 공양도 드시고 그러면은 이제 한번 쭉 한번 다시 한번 그거 한번 처음부터 쭉 한번 보고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과정을 그림으로서 아니면 개성으로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뭘로 표현했어요? 국화로 표현했다. 그죠? 네.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초하로 기도하고 법회 보러 오는, 그리고 우리가 불교에서 모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행사들 보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많은 행사들이 이 행사를 보러 절에 오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법문을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회 법문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절에서 스님들이 아니면 부처님께서 아니면 옛날에 스님들이 이 일반 대중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긴 전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을 모여서 전해주긴 전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전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많이 모을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의례가 나온 것이고 법회가 나온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것저것 다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법문을 부처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오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기도 끝났네. 밥 먹으러 갑시다. 이래가지고 쫙. 근데 법당 안에 있는 분들은 차마 못 일어나. 근데 이제 바깥에 계신 분들은 이제 법문 다 안 듣고 밥 먹으러 갑시다. 이제 기도 끝났네. 그러면서 이제 나 올라오는데 뭐 이 다 법문 끝난 줄 알았어. 주르르 다 내려오시길래.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여기 오면은 법문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문. 그게 목적이라. 그 다른 것은 뭐 그냥 이렇게 여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문이 뭐였어요? 인욕수행. 그다음에 정진바람이 인욕바람이 수행. 우리 인욕 잘 하시고 정진 열심히 하는 그런 불자가 되십시다. 네.